보험 영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로 입사를 해야 되는지 회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나 혹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 할때 어떤 보험회사로 선택을 해야 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속 보험사가 아닌 법인 대리점으로 입사를 해야 합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전속 보험회사가 더 좋을 수가 있지만 여러 회사를 취급하고 있어 보장 분석과 저렴한 회사들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결국에는 법인 대리점으로 입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한 회사만 취급하는 원수사보다는 여러 회사들로 비교함으로써 사업비 부분이나 경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회사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회사만 취급하고 있는 원수사보다는 법인 대리점으로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비전입니다. 보험 설계사로 입사하여 영업이 재밌다면 영업을 쭉 하셔도 되지만 영업하면서 단순히 보험 팔고 수수료를 받기보다는 팀장, 지점장, 본부장으로 승격을 하여 수수료도 높게 받고 조직 구축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승격에 대한 비전 있는 회사들은 그리 많지 않으니 비교를 하여 입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2012년도에 프라임에스에서 입사를 하였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글로벌 금융판매와 GL코리아 대표님들을 만나서 수수료와 시책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지사마다 독립체제 건지 각 지사마다 수수료랑 시책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총 수수료를 지사 대표장 혹은 지점장이 받고 그 지점장이 FC한테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FC마다 수수료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조정해서 지급을 함으로써 투명성이 적다는 겁니다. 시책 또한 안 주는 지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주는 지사도 있지만 거의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유니온 GA나 혹은 연합 GA에 입사를 안한 겁니다. 저도 그랬듯이 많은 설계사분들께서 수수료에 대한 계산은 잘안 하고 얼마 받는지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나중에 대해 깨달았지만 그냥 받고 수수료를 매월 받는 것보다는 아, 이번 달 수수료와 시책이 얼마 받는지 본인이 꼼꼼히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받고 있고 유지 수수료와 시책은 어떤 식으로 정확히 지급받는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롱런할 수 있는 관리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표자의 비전이나 혹은 생각, 시스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입사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 인성이라는 건 쉽게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영업을 하면 저에게 어떤 도움과 뒤에서 어떻게 저한테 지원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고 입사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결론은 회사와 관리자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영업하고 내 스스로를 개척해야 보험 영업과 보험 바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보다는 90%는 나의 노력과 개척이고요. 꾸준한 자기 개발만이 살 길입니다. 회사는 내가 그 노력에 대한 한 가지 도구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 보험회사와 관리자를 찾아야 하며 그 시간 이후부터는 본인의 노력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관리자와 좋은 회사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